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벤츄라 카운티를 비롯해 LA 카운티에서 세 차례의 산불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일명 토마스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6만 5천 에이커가 전소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강풍이 계속되면서 진화 작업은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사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 업데이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로 이주한 주민들의 수가 워싱턴 DC와 달라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캘리포니아주의 내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던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주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